울산 제3부두 자리는 500여 년 전 염포가 열렸던 곳이다. 이 염포, 부산포, 제포가 세종이 외인들이 상거래하면서 살 수 있게끔 길을 터준 삼포다. 세종조 삼포개항 때만 해도 60가구로 시작한 외인 가구 수는 세주에 이르러 450%로 늘어난다. 대마도인과의 무역을 통해 그들을 평화로운 통교자, 무역상으로 만들고 왜구를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외인의 숫자가 늘면서 동시에 문제도 발생했다. 야심한 밤에 몰래 들어와서 밀매 혹은 도둑질을 하거나 국방의 기밀을 뒤로 빼내서 누설하거나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등 치안상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1443년, 71살의 통신사 이예는 대마도주와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 그것은 자신이 공고히 다져놓은 도항 허가제, 문인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킨 개해 약조의 체결이었다. 개해 약조는 대마도주의 세견선을 50척으로 정하고 조선 조정은 세사미드로 매년 200석을 내려준다는 약정이다. 명분과 실리로서 대마도인과 교섭했던 이예는 그들에게 어업권을 주어 도적이 아닌 인간으로 살게 했고 문인 제도와 개해 약조를 통해 변방이었던 대마도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마도인에게 생존권을 확보해 주었다. 개해 약조가 체결된 1443년 이후 세종조까지도 이어지던 왜구의 침입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리고 이후 70여 년간 조선과 일본은 평화로운 공존의 시기를 맞게 된다. 対馬にとって一番ありがたい仕事をしてくれたのは条約を作ったことなんだと思ってる。で、時計はその時対馬に1年近く滞在して、いろんなことを調べ、そして総定盛り対馬当時総定盛りと交渉しながら条約を作るんですよね。 최초의 통신사로, 일본 전문 외교관으로, 마지막까지 일본과 조선이 함께 살아갈 길을 열어주었던 이예. 1443년 개해 약조의 체결 이후 2년 뒤 이예는 모든 과업을 내려놓고 조용히 영면에 든다.